지난해 11월 개관한 의정부 미술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준공건축물 부문 우수상을 받으면서 전국에 이목이 모이고 있는데요. 안병용 의정부 시장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희망도시 의정부 시장 안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개관 3개월 만에 누적 방문자 수가 13만 명을 넘어섰죠. 미술과 책에 융합된 이 새로운 패러다임 운영 덕분이라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정말 반갑고 고맙죠. 제가 이제 시장 돼서, 뒤도 이렇게 아마 화면에 보이지만, 아, 책 읽는 도시, 의정부시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뭐 정성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도서관 만드는 게막 300억, 400억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할수 있는 일이 작은 도서관을 한 20여 개 만들었는데, 역시 이제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도서관을 한번 꿈꾸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꿈을 꿨는데, 그야말로 10년 공부 이렇게 이제 뭐 이루어진 다는데, 10년 동안 이 품은 꿈을 우리 직원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내고, 그야말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미술 이런 이제 전시관을 품은, 미술관을 품은 공공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정말 말씀처럼 그 짧은 기간 내에 10만 명 넘게 오시고 이제 환호를 하고, 그런 와중에 정말 저희들이 이거 만드는데 잘 만들자 기도했는데, 이제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2020년도 뭐 건축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공공 건축물을 전부 심사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에서 몇 시간을 우수상을 받아서 그야말로 기쁨이 두 배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주시는 등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도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뭐 정말 좋죠. 그래서 이제 뭐 말이 공공도서관인데 카페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은 뭐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조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또 잡담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완전히 개방형으로 와서 카페예요. 그림 보고 또뭐 커피 드세요. 뭐 잡담하세요. 심지어는 와서 뭐 작가들은 실습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정말 아이들도 뭐 쿵쿵거리고 놀이터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는 공간으로,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그야말로 그냥 뭐 환호 그 자체입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회 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의 혁신 사례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교수 시절에는 도서관, 그러면 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이 뭐 자료도 많고 제일 상징화돼 있고, 도대체 거길 가서 자료를 검색하지 않았다면 뭐 정보가 좀 미흡하다라는 정도로 아주 상징되는 도서관인데, 이제 영유에서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또 얼마 전에는 국회 도서관 관장과 거기 아주 수뇌부들이 이 도서관에 혁신 모델이 있으니 와보자, 그래서 뭐 한두 시간 반 동안 직접 오셔서 이제 감탄을 했는데, 역시 도서관이 정보 그 자체로 있는 것도 소중한데, 차렷하고 엄숙하고 이거 뭐 구닥다리고 구모델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오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야말로 살아있는 도서관이고 또 미술관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고 가셨습니다. 네, 이른 시일 내에 찾아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의정부 미술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게 뭐 와보시면 진짜 와, 이거 와 대단하다고 세번안 하면 시장님이 정말 좋습니다. 짜장면 한번 사드릴게요. 정말 이 와보면은 이게 이렇게 좋은 편안한 공간이 있나, 왜돈 들이고 다른데 빵집 카페를 갔을까, 이제 그럴 정도로 그렇고, 정말 이제 콘텐츠가 있어서, 아까 이제 이게 미술을 겸한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또 현대 미술관, 또 중앙 한국 미술관이 전부 콘텐츠로 와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미니 이렇게 전시관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의정부에 계신 이제 백영수 화백님의 조그만 미니 전시도 했고, 지금은 아예 이제 현대중앙 이 미술관에 찾아가는 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오셔서 뭐 이렇게 돈 빌려주듯이 이제 작품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중앙 미술관에 가셔도 되는데, 최고의 현대 작가들을 지금 이제 미니 전시회를 의정부에서 하니까 언제 한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제한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꼭 오셔서 미술과 문화와 또 이렇게 이제 편안함이 있는 우리 의정부 미술 도서관 한번 오시기를 청합니다. 네, 의정부 미술도서관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었습니다.